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몬의 뭔가 피크닉을 하고 있는 여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인의 모자를 먼저 집중적으로 그려보고요. 너무 노란색인 것 같아서 약간 흰색을, 티타늄 화이트를 타늄이 아니고요. 이번엔 징크 화이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윗부분이라서 약간의 포인트를 주면서 옷까지 그러면서 약간 그림자가 지는 데는 반다이크 브라운을 살짝만 타서 여기 어깨 쪽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인물은 이제 좀 빨리 그린다 해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테일이 살아있어야 약간의 실루엣이라도 디테일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모자 윗부분의 장식이랑 머리카락. 여기 허리 벨트인데 여기를 하면서 같은 톤이라서 같이 연결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징크 화이트를 살짝 탄 상태에서 이 붓에는 이제 반다이크 브라운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계속 색을 조금씩 타주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도 이런 화이트란 톤이 약간의 그 돗자리 같은 걸 의미하기도 하고 뭔가 짐들 가지고 온 피크닉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터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 위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잔디밭을 좀 그려볼까요? 이거는 색깔이 티타늄 그린 폐라는 색에다가 약간 반다이크 브라운을 바른 상태에서 약간 화이트를 더 타줄게요. 그럼 좀 밝은 이런 약간 그린시한 컬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이런 식으로 터치를 적당히 넣어주면서 같은 톤을 위까지 끌고 가요. 이런 외곽들은 너무 뭉개지 않게 살짝만 천천히 속도를 낮춰가면서 그려보겠습니다. 너무 단순하게만 한 톤으로만 칠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잔디밭이어도 약간 톤을 변화를 주면서 칠해볼게요. 약간 그린 컬러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윗부분에. 지금 이거 모네 그림을 따라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보고 그리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걸어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한 구독자 한 분께서 빈티지 인형 그리기를 요청해 주셔서 제 적당한 이미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아서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리는 과정을 슥슥 이렇게 옐로우 톤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작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제 마음대로 약간씩 색을 바꾸고 있어요. 이제 풀색이 거의 근데 이런 톤으로 원작도 그려져 있거든요. 링크 보시면은. 그러면서 이쪽 부분은 조금 어두운 느낌의 터치. 그건 바로 요 위에 어딘가에 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나무 그림자 같거든요. 그래서 슬며시 어두운 그림자 터치. 세워줬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움직임, 붓의 움직임이 좀 느껴지면서, 붓의 브러쉬 스트로크를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인의 얼굴을 아까 모자 만들었던 이 색에다가 살짝만 반다이크 브라운을 넣어서 그냥 거의 터치로만 이렇게 피부를 그렸습니다. 여기에 조그만한 물병이 있고요. 뭔가 책 같은 이런 소품들도 있고, 그냥 같이 썼던 붓을 여기저기 쓰는 것 같아요, 칼라를 제가. 그래도 관계없는 게 그림이 너무 조그마하다 보니까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서 그냥 막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루렉스라는 칼라, 로얄 블루라는 칼라예요. 이런 하늘색 비스무리한 칼라를 이렇게 군데군데 소품 옆에도 쓰고, 너무 과하다 싶으면 화이트를 타서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컬러를 요 위에도 썼군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되게 빠르게 그린 한 점의 유화 모작인데요. 여러분들도 그 모작을 하면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저처럼 부담을 딱 줄이고 되게 10분 안에 그리기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좀 톤을 살짝만 제가 만들어 놓은 칼라에다가 반다이크 브라운으로 계속 지금 명도 조절을 하는 게 보이시나요? 그렇게 명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원작은 이제 제가 보기에도 조금씩 이렇게 터치감이 보여요. 그래서 좀그 모네의 그림은 그런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팔 아래 다시 조금 더 정교한 면서도 실눈을 감아야 이게 좀더 그림이 이렇게 뭘 그렸는지 보일 수 있는, 제가 이제 초반기에 그려놨던 그런 바닷가나 이런 셸리 웨스트라는 작가 그림을 모작을 했었는데요. 그런 느낌으로 그리게 된것 같아요. 빠르게 이렇게 뭘 그렸지 이런 것 같은, 그냥 그림을 이제 재밌게 부담 없이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